기준이 2월 4일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양력으로 2월 4일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풍수 소품 중에는 딱두 가지가 해마다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풍수 소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첫 번째가 비법 소금 단지가 되겠습니다. 풍수 하시는 분들의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를 하나를 두게 되면 뭐 현관 입구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잡단 소금을 안 두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방법은 85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가족 사진하고 내 사진이죠. 바로 사진으로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진을 내년에는 어느 위치에 갖다 놓아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나? 네, 그 자리가 바로 사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거는 더 자세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23년도에 옮겨야 할 풍수 소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법 소금 단지고, 요게 이제 깨끗하게 보이니까 맨 처음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상태인데, 얘가 1년 동안 안 좋은 기운을, 집안에 있는 안 좋은 기운을 막 빨아먹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뿜게 되는데, 뿜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이거를 저희 집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2월 3일까지는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으로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가족 사진이나 내 사진을 요렇게 놔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비법 소금 단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비법 소금 단지는 올해는 중앙이었죠. 근데 24년도 내년은 바로 북서쪽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오황살방이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 오황살방이 오른쪽에 보시면 모든 사물을 썩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토의 기운을 바로 오황살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금의 기운으로 설기를 시켜주는 거죠. 이 금이라는 거는 하얀색이 색깔로 보면은 금의 기운이고, 또 둥근 형태가 바로 금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을 금의 기운으로 설기를 시키고, 또 금의 기운을 다시 물로, 수의 기운으로 바꿔준다. 이 수는 바로 대표적인 게 소금이죠. 소금은 바다를 뜻하고, 또 바다는 큰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금이고, 또 중간에 동전을 한 개를 놓고 여섯 개를 두는 거는 일육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일육은 또 수의 상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자리인 오황살에다가 비법 소금 단지를 둠으로써 막힌 운도 뚫고, 또 재물의 기운도 왕성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비법 소금 단지를 두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가족 사진이죠. 가족 사진은 내년에는 바로 남서쪽입니다. 예, 남서쪽에 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주의 홍염살을 방위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놓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뻐 보이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진 개운법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그 자양별로 해가지고 케이스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방위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남액집이 제일 많으니까 남액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남액집일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 단지는 북서쪽에 자리 잡고, 사진 같은 경우는 거실 벽이니까 딱 위치가 맞죠. 위치가 맞는데, 여기 소금 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왼쪽에 출입문이, 현관이 있는 곳은 현관에 두시면 됩니다. 신발장 요즘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오픈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 신발장 밑에 두셔도 되고, 옛날 그 신발장 같으면 신발장 그 선반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신발장 안에 두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밖에 있대 그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안 보이게 막아 두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디 가관이라든가 신발장 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현관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였고, 그 다음이 바로 현관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도면을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거실 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방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이거 빨간색 점이라고 표시는 하긴 했는데 요 파란색 범위 내에서는 다 되는 거죠. 요까지 전부 다 위치가 되니까 여기에 가장 적당한데 구석에 방해 받지 않는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실 때도 툭툭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열받아 가지고 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해 받지 않는 구석에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실이 남동향이죠. 남동향일 때 역시 사진은 남서벽이기 때문에 거실벽에 또 해당이 됩니다. 소금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방 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코니는 엄연히 얘기하면 외부 공간이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 놓으실 데가 없으면 발코니로 가시면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쪽 안에 주방 쪽에 놔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이제 오른쪽이 있는 집이었고, 요거는 이제 현관이 왼쪽에 있는 집을 예를 들면 또 남서쪽이 지금 복도가 되겠죠. 남동향의 현관이 왼쪽 집은 요쪽에 복도에 가족 사진을 두셔도 된다는 거죠. 요 빨간 점이 있는데 요쪽 벽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소금단지는 주방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서향이죠. 네, 여기 길쭉한 구조를 갖고 있는 네, 평면도고, 거실이 지금 남서향일 때 역시 남서는 요쪽 그 귀퉁이에 하시면 되니까 역시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을 두시면 되고, 소금단지 같은 경우는 또 여기도 주방에 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싱크대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셔도 되고, 그게 보기 싫으면 뭔가 이렇게 막아 두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반대편으로 봤을 때도 역시 사진은 거실 벽에 두시면 되고, 소금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현관에 또 위치하게 되겠죠. 현관에 두셔도 되고 여기 드레스룸 안쪽에 두셔도 됩니다. 아, 요거는 이제 막혀있는 게 아니죠. 드레스룸이니까 막혀있는 게 아니니까 요 안에 두셔도 되고, 현관 신발장 밑에 그렇게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번 실시간하고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내년에 소금단지하고 사진 위치 빨리 좀 얘기해 달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소품은 기준이 2월 4일입니다.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양력으로 2월 4일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는 2월 3일까지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입춘이 지난 그쯤에 소금단지하고 사진 옮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